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예지 훈련 그 4라운드는 사실 이제 그 요게 물어보는 이제 답이잖아요. 4라운드가. 그래서 그 예를 뭐 서술로 하든 표로 하든 뭐 그렇지만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요거 물어보는 답만 딱 쓰면 사실은 딱 좋은데 이게 뭔가 이게 앞뒤에 맞춰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요. 사실 채점자들이 하다 보니까 위험 예지 훈련 4라운드는 그 우리가 이제 그 현상 파악 있고 그 다음에 본질을 추구하고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대책을 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답안의 중심 딱 와야 되다 보니까 이 표로 작성하게 되면 이거를 단순하게 한 칸씩만 딱 배정하면 조금 이렇게 없어 보이는 듯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표를 하더라도 요거는 한 두 칸 정도 할애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럼 배열을 좀 그 좀 고려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상 파악부터 대책 수립 여기까지는 그 이게 사실 이게 목표 설정이죠. 여기까지는 특색이 이건 팀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팀원이. 그 여기가 이제 이 팀이 결정하잖아요. 이 우린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까지는 뭐 각자가 된 거. 그래서 얘가 이제 4라운드면 첫째 위험 예지 훈련 현장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미팅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뭐 위험 예지 훈련의 뭐 목적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뭐 필요성, 뭐 현장에 무죄를 하고자 이거 한다. 그래서 4라운드는 이런 게 있고 또세 번째는 혹시라도 하니까 원 포인트 4라운드 그 유저 그 원 포인트 위험 예지 훈련 그거는 내용을 많이 쓰면은 좀 곤란해져요. 왜냐면 얘가 답안 중심이기 때문에 얘가 좀 비중이 좀 있고 이게 10점짜리이기 때문에 얘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혹시라도 원포인트 위험예지 훈련은 좀 간단하게 뭐 4라운드를 축소한 거다. 그리고 2, 4단계를 뭐 하나로 줄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페이지 22칸이라는 거 항상 염두 좀 하셔갖고요.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 원리하고 전기 응용, 전기 활용 문화인데, 초전도체 원리 할 때는 이거 좀 가능하지만 이게 좀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이제 뭐 자기하고 온도하고 전류 밀도인데, 여기에 특정한 어떤 임계점. 이 임계점 안에 보면 이게 초전도 현상이에요. 그리고 임계점을 딱 벗어나게 되면 얘는 이제 도전체로 이제 바뀌는데 초전도체 원리는 극저온 상태에서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현상이고 그리고 그 자기장 온도 전류 밀도가 세 개가 어떤 임계점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게 이제 원리고 두 번째 전기 분야는 그냥 구리 사용하는 거 하시면 돼요. 구리 사용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케이블 있고, 변압기, 그리고 전동기, 한류기, 아니면 뭐 에너지 저장장치, SMS처럼 이런 것들이 전기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전도체 딱 얘기 나오면 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리인데 단지 전기 저항이 제로다 보니까 그 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 구리보다 손실 작죠. 용량 증대시킬 수 있고 그리고 도전율도 훨씬 낮고 뭐 이런 특징. 자, 세 번째가 차단기의 주요 전격 다섯 가지예요.
이건 뭐 그냥 그 어떻게 이렇게 선택했던 수당장 뭐 전격 전압 전류 뭐 차단 용량 뭐 투입 그 투입 전류 뭐 차단 시간 등등에서 이거는 뭐 특정하게 뭐그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직무 분석의 방법에 대한 종류는 사실 이게 그 이런 문제들이 이제 왜 튀어나오게 되냐면 산업안전 지도사 쪽에 관계되어 있는 양반이 출제하게 되면 꼭 이런 게 튀어나가요. 옛날에 보면 뭐 리더십, 뭐 헤드십 이런 거 나온 것처럼 이 직무 분석 관련된 거는 산업안전 지도사 쪽에 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답을 쓸수 있는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답을 쓸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인원이 많은 회사에 같은 그 장을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생산과장 아니면 반장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직무 분석에 관련된 게 항상 몸에 배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사실 그분들 좀 유리한 걸 하죠. 그 직무 분석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실 여기도 직무 분석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무죄에 관련돼 있고 두 번째로서는 인원에 대한 효율 극대화에 극대화 인원의 이런 인원 활용에 대한 극대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인력의 직무를 잘 분석해서 잘리겠다는 게 아니라죠.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현재 있는 직무를 잘 분석해서 그 직무에 적합한 건지 아니면 현재 맡고 있는 직무보다 더 많은 영역을 할수 있다 그러면 업무를 더 확대시켜 주든지 뭐 전혀 아니다 그러면 직무를 뭐 바꿔주든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 분석은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질문지에 의해서 하는 것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대상자를 면접해서 보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벤트에 의한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가 튀어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산업안전 쪽이 아닌 산업안전 지도사 쪽에 관련돼서 하신 분이 출제를 들어가면 가끔 뭐 이런 문제를 내시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 사례를 보면 그런 사례가 나왔던 문제들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꼭 외워두세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3대 신에너지, 10대 재생에너지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바뀌었네, 얘가. 근데 얘가 그냥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행정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신에너지란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수소전지, 연료전지, 그리고 석탄, 가스와 가스, IGCC. 얘가 신에너지라고 딱 명백히 돼 있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에너지다. 그래서 8대예요, 8대. 태양에너지. 여기는 이제 태양열이 있고 태양광이 있고 그 지열, 풍력, 수력 혹은 뭐 소수력이죠. 그리고 해양에너지, 바이오, 폐기물 하나, 셋, 넷, 다섯, 여덟 개. 그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잠깐 이벤트로 10대에 나온 게 뭐냐면 그 수열 에너지하고 ESS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3대 신에너지, 10대 재생에너지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다시 원위치가 얘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관련된 행정 규칙에 수소 에너지, 그 신에너지는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원, 재생에너지는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그렇죠. 왜냐하면은 거기는 태양 에너지라고 돼 있고 태양광과 태양열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태양열, 태양광 구분이 돼 있지만 그래서 모두 8대입니다. 8대.
자, 달지아이가 캐판이 주장하는 심, 그, 이거는, 달지엘은 T가 K가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인력, 사람 체중에 관련된 건데, 50kg 기준하게 되면 0.166 혹은 뭐116 이래 돼 있고, 사실 이게 이놈밖에 문제예요. 사실 70kg 이거. 이게 지금 0.165. 이거로 통상적으로 했는데, 최근에 접지가 관련돼서 지금 계속 이거를 사용하거든요. 심신세동 전류와 그 인체 저항과에 관련돼서 차단 장치에 대한 차단 시간과 위험 그 접촉 전압, 보폭 전압을 정하는데, 지금 이 수치가 0.157 혹은 0.156, 뭐 이렇게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 우리나라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개수가 뭐냐를 지금 찾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혼동이 야기되니까 일단 얘를 잊어버리시고 요거 하나만 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 거기 최근 어디지? 접지 설계 풀러 보니까 50kg 체중이 있을 땐뭐116 60, 70kg 체중했을 때는 157. 이렇게 이제 상수를 정의하는 이제 그, 레이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이제 쾌펜이고 달지엘, 아니, 이게 달지엘이고 쾌펜 같은 경우에는 IT가 일정하다는 관계 갖고 있는데 얘는 50을 정했어요. 50mA. 그거 뭐냐면 동물 실험하니까 50mA더라. 한개 전류가. 근데 얘를 인체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1.67에 대해 안전율을 고려해서 30mA를 한개 전류를 정한 거예요. 캐페는. 그러다 보니까 얘들에 대한 그 IT의 곡선이 1초라 치고 얘가 30, 얘가 50. 얘가 이제 50짜리 커브고 얘가 30짜리 커브예요. 얘가 이제 쾌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달지엘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펜과 달지엘에 대한 얘기 나오면 요 유튜브 IT에 대한 이 그 특성 커브 요거좀꼭 고려하셔갖고요. 하시고 뭐 30과 50은 뭐 별다른 거 없어요. 30mA. 이게 30mA 초기 때문에, 이게 한계이기 때문에 1초당 30mA예요. 1초, 1초에 30. 이게 한계다. 이 30mA 이하에서는 시간적인 어떤 제한 없다는 거.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30mA에 0.03초잖아요. 그럼 이 쾌펜이 얘기했던 이 한계보다 어마어마하게 고감도의 고속도예요, 이게. 얘는 30mA 넘게 0.07초 안에 끊어버리는 건데, 얘는 30mA 1초라는 거죠. 그래서, 감전 위험도를 설명을 했으니까, 첫째는 뭐 개요수고, 두 번째는 감전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인자나 아니면 감전에 대한 뭐 경로 혹은 감전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통전 전류별 전류 크기별 인체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감지 전류, 그다음에 가수, 불수, 심신세동, 뭐 치사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지엘 어떻게 얘기했고, 쾌펜 어떻게 얘기했다. 그 두의 관계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돼 있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감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분한다. 유익변압기 열화진단 기법에 관련된 거 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안 하고 유익변압기 딱 찍었어요. 왜냐하면 유익변압기가 용량이 크거나 1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익변압기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유익변압기에 대한 열화진단 얘기했기 때문에 유익변압기 열화진단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절연유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절연유에 대한 거. 절연유는 거의 대부분 이제 나오는 게
저런 내력. 그리고 산가도. 그리고 사실 색상이 있거든요, 색상. 그래서 그 콘서베이터를 설치한 다음에 저런 류의 색상 보고 그 판단하는 게 있더라고요. 색상별로 해갖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럼, 자, 열화의 원인. 열화의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열화의 그 원인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진단 기법인데, 진단 방법이 뭐가 있냐? 근데 진단 방법의 종류 나열하고 그 종류에 관련되어 있는 건다할수 없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주요 진단 기법인데, 그 주요 진단 기법 속에는 판정 기준점이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판정 기준. 근데 판정 기준이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정 기준에 대한 거를 일부라도 그 소제목이나 이런 걸 해서 좀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열화 진단법에 이제 이게 그 정전 상태, 활선 상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 활선 상태의 주요 진단 기법 중에 이거 왜안 쓰세요? 종류는 쓰시는데 그 기법 종류 설명할 때 열화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이것도 쉽고 적외선을 이용하고 열화상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정 기준은 뭐 삼상 비교법 있고 온도 패턴법 있고. 외우기도 쉬운데 이런 걸 활용하세요. 자, 정전 진단법은 절연 저항 있고 그 절연 내력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절연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드 갈 수도 있고 여드 갈 수도 있는 거죠. 탄저 델타법 같은 경우에도 뭐 화사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유입변압기 관련된 거는 좀 그래서 판정 기준을 같이 좀 넣어주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 절연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정 기준을 넣으면 절연 절약할 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절연 저항으로 뭔가 좀더그 구체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고전압을 이용한 절연 내역 시험을 실시한다. 이렇게. 그러면 어느 쪽이든 판정 기준을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뭐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절연 내력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주로 편하게 하는 게 이제 절연 저항 같은 거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연류, 그리고 절연류에 대한 절연 내력에 관련된 거, 그리고 산가도 그런 것들도 하나의 진단 기법 중에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절연류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발생되는 가스, PCS라고 해서 이제 그 센서를 사용해 갖고 유증가스를 분석하는 요즘 유증가스 분석을 온라인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유입변압기도 부분방전 하나요? 부분방전 시험? 부분방전 시험 요즘 변압기에 그 온라인 돼 갖고 나오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 몰드변압기는 상대적으로 부분방전 시험기를 달아서 나오는 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제 발주처에서 옵션이 뭐 그렇게 나왔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하나의 그 요령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화 진단 기법은 케이블과 변압기는 문제 출제가 아주 자주 빈도가 높아요. 높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답안 작성하시면 나름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인 내용 갖고 하게 되면 기본 문제 갖고 다 다루기 때문에 이 정도면 채점자가 이제 분별력이 떨어지면 잘 썼는데도 점수가 잘안 나오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으니까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조사하셔갖고 좀 다른 부분에 대한 답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